새누리교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늘 왜 이렇게 화면 앞에 모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드려보도록 해요. 우리 그럼 먼저 신나게 찬양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교회 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썬데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어떻게 다 되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자, 두 손 모으고 각자 기도해 봅시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한번 사진 보고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어때요? 무슨 사진 같나요?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봤나요? 바로 우리 교회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얼 하고 있지요? 바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2019년도 중보기도 축제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바로 중보기도 축제,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중보 기도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몇 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빅픽처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두 명이 보여요. 앞에는요, 퀸, 왕비예요. Queen Esther, 왕비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삼촌 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드개라고 하지요. 오늘 이 두 사람이 포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스토리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스토리 포인트는요, God used Esther to rescue God's people from their enemies.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했다고 해요. 방금 퀸 에스더 배웠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에서도 에스더서, 에스더, Book of Esther.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왕비의 이름과 같지요? 에스더란 책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돌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남아 있었지요. 이때의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자신의 왕비로 삼았어요. 퀸으로 삼았어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개가 시킨 대로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개가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하만이라는 왕의 신하가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르드개는 너무 무섭고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개도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쁜 소식을 듣고 모든 유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답니다. 왕비인 에스더가 유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메신저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죽일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하만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에게는 왕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왕에게 먼저 올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룰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룰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자신이 왕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렇고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왕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에스더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제 에스더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왕에게로 나아갔지요. 왕비 에스더를 본 왕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물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랑 자신의 파티에 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파티에 온 왕에게 다시 그 다음날도 자신의 파티에 하만이랑 같이 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에스더는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왕은 매우 매우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울 하만을 벌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울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나쁜 계획,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죽일 그 나쁜 계획은 없어지고 자신들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쁜 일을 계획했던 사람은 벌을 받았고요. 친구들, 살다 보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무서운 게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알고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기를 소망해요. 자, 그러면 우리 빅 픽처 퀘스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Who is in control of everything? 누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은요.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또 모든 일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할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Hey boys and girls, I'm Megan and this is Jessie. Hi. Jessie, you seem a little sad. Is something wrong? Yes. I was supposed to go to my grandma's house today to bake cookies, but my grandma is sick now, so I can't go. Oh, I'm sorry, Jessie. I'm sad my grandma is sick, but I'm also sad because we have been planning to bake cookies for a long time. Grandma even got Koala Karate Squad cookie cutters. I know it's hard. Sometimes our plans don't happen. But do you know whose plans always happen? Whose? God's. In today's Bible story, someone made an evil plan that could have stopped God's plan to send Jesus. But God was in control. Nothing can stop his plan. Listen to the story. Some of God's people were in a land called Persia. Persia was ruled by King Ahasuerus. The king chose Esther to be his queen. Esther was one of God's people who were called Jews because they were from the land of Judah. Esther did not tell the king that she was a Jew. One day, Esther's cousin Mordecai heard some bad news. Haman, one of the king's leaders, had a very evil plan to destroy the Jews. Mordecai was scared. Mordecai was a Jew. He did not want his family and friends to be killed. Mordecai and all the Jews cried. Esther saw that the Jews were upset. "Why are you crying?" Esther asked. She sent someone to ask Mordecai what was wrong. Mordecai told the messenger about Haman's evil plan. Mordecai said, "Ask the king to stop Haman. Ask him to save us." Esther wanted to help her people, but the king had a rule. No one can go to the king unless the king asks that person to come first. If anyone broke the rule, the punishment was death. The only way to not be punished was if the king held out his scepter. That meant you may live. Esther was afraid. Mordecai reminded Esther that she was a Jew. Maybe Esther had become the queen just for this time, so she could save her people. Esther asked all the Jews to not eat or drink for 3 days. Then Esther went to the king. He saw Esther and held out his scepter. That meant she would live. "What can I do for you?" the king asked. "I will give you anything, up to half the kingdom." Esther asked the king and Haman to come to a feast. When they were done eating, the king said, "What can I do for you? I will give you anything, up to half the kingdom." Esther said, "Come to my feast tomorrow." The next day, the king and Haman went to Esther's feast. When they were done eating, the king said, "What can I do for you? I will give you anything, up to half the kingdom." Esther said, "There is a plan to kill me and my people." "Who made that plan?" the king asked. "This evil man, Haman," Esther said. The king was angry. He ordered Haman to be taken away. Then the king made a law to keep the Jews safe from their enemies. God's plan was to send the Messiah into the world through Abraham's family. Haman's evil plan could not stop God. God had a plan for Esther to rescue his people. By saving the Jews, God made the way for his son Jesus to come into the world.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29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영어로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Jeremiah chapter 29 verse 11. Amen.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The plans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Jeremiah chapter 29 verse 11. Amen. 샌드위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은찬이와 함께 크래프트 시간을 같이 할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퀸이 나왔는데 그 퀸의 이름이 혹시 누구인지 아는 사람? 네, 은찬이. 에스터. 퀸 에스터. 퀸 에스터. 맞아요. 오늘 에스터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드게 삼촌 하고 에스터가 속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일을 해결해 나가서 아주 행복하게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친구들 기억하지요?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있는 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장면을 다 만들고 나면은요, 에스더는 이 팰러스 안에 있고 요 모르드개는 앞에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완성되지요. 자, 필요한 준비물은요, 아주 간단해요. 가위와 풀만 있으면 돼요. 요대로 잘라서 여기 이 위치에다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위치에다가 붙여주면 예쁜 에스더 장면이 완성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도사님과 은찬이의 크래프트가 완성되었어요. 보여줄까요? 짠! 요렇게 지금 모르드개가 에스더, 퀸 에스더에게 에스더 여왕님, 우리 민족이,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치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참, 친구들, 여기 에스더 밑에 있는 요 벽은요, 요렇게 동그랗게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풀을 바르고 종이를 얹은 다음에 살짝 손으로 잡고 있어야지 꽉 붙는 것 같아요. 금방 손을 떼면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금방 잘 붙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걸로 우리 인형극도 할 수 있고 역할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퀸 에스더 크래프트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친구들, 액티비티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레슨을 배웠나요?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오브젝트 레슨 실험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 앞에 이렇게 유리병이 놓여 있어요. 여기에 전도사님이 아주 물을 살짝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방세제를 조금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 병을요 마구마구 흔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오 보니까 거품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는 하지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전도사님이 주방세제를 쪼르르륵 조금만 넣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커지고 말았어요. 봐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병을 뒤집어도 옆으로 해도 위로 해도 꽉 차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 차,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병을 여기에다가 넣고 전도사님이 이 물을 한번 부어볼 건데요. 이 물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두려움 대신에 우리 마음에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짠! 어떻게 되었나요? 거품이 좀 더 해볼까요? 짠! 와, 이제 드디어 됐네요. 자, 이제 거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거품 대신에 우리는 마음이 기도로 채워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요. 간단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기도의 힘을 머릿속으로, 눈으로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 실험 끝내고 전도사님과 인사하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지요.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